근데 영원이는 네 얼굴에 눈이랑 코가 다 했어요. 난 솔직히 영원이 왜 이렇게 이쁠 것 같냐면 성형을 안 했을 거라 생각했어. 양악도 하고 다 했어요. 근데 양악하기 전에는 길거리 가면은 오디션 들어오잖아요. 좀 배구 하실래요? 이러면서 막 나 연예인이 아니고? 여자 배구 아, 처음에 뭐 어디 소속된데 있으세요? 라고 물어봤죠. 뭐 연예인 줄 알겠네. 당연하죠. 어머 뭐야 또 이제. 이 병원 양악이 좋은 점이 의사쌤이 한 명이에요. 얘 양악할 때는 다른 환자를 안 봤죠. 근데는 술 하기 전에 저는 못생긴 여자라도 좋으니까 여자처럼만 해주세요. 맨날 그랬어. 너무 그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. 옛날에 여원이가 우리 가게에다가 눈 맞아갖고 맞는 적이 있었는데 한 8, 9년 됐죠 그때가? 8년. 그때는 어떤 매력이었냐면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었어. 쟤 달려있구나. 면접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면접만 봐도 알아요. 아 얘는 달려있구나. 반전도 있어요 거기서. 못 알아 맞추고 있는 사람도 한 번씩 있긴 한데 100발 쏘면은 95발을 다 맞춰요. 아 얘는 냄새가 약간 냄새부터 시작해서 느낌 이런 게 풍기는 이미지가 달렸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. 우리가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. 왜냐면 나는 약간 매력적인 얼굴 좋아하거든요. 나나 얼굴도 이쁜데 나 랑이 얼굴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게 매력 있잖아요. 랑이 얼굴 그런 얼굴이었어요. 갔다가 이제 2, 3년 만에 다시 이제 가게를 오기로 해가지고 봤는데 깜짝 놀라서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때는 살짝 말라갖고 얼굴도 영 해갖고 왔더라고. 옛날에 어떤 아가씨가 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이제 대출을 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4천만 원을 나한테 빌려달라 그랬어요. 방을 한다는 거예요. 빌려주기로 하고 난 뒤에 줘야 될 날짜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최고의 고민이 뭐였냐면 혹시 형아가 죽어버리면 뭔가 나가 내가 서류를 남겨놔야 되겠다. 최초로 그 아가씨한테는 그걸 썼어요. 자영증 같은 걸. 죽어도 누군가 대신 갚아야 되니까. 나는 다른 사람들 사실 수술한 거는 별로 기다리진 않았어요 전화를. 그 아가씨는 언니 나 지금 수술 들어간다. 어 그래 애기 언니 안 자고 기다릴게 이러고 10시간을 안 자고 기다렸어요. 내가 빠진 언니 나 수술 잘 됐어. 옆에 있는 아가씨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다행이다.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아가씨들이 그래요. 언니 양악은 하고 난 뒤가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. 자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 3일 동안 내가 거의 눈을 설쳤어요. 3일 뒤에 고무줄 풀고 말을 좀 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안에서 싹 내쉬었죠. 물론 건강 걱정 때문이었습니다. 그렇진 않아요.